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30절에서 37절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와 같은 외세를 물리쳐 주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타락한 지도자를 몰아내어 혁명을 일으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제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누가 더 큰 보상,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에 대해 서로 쟁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과 믿음의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50절 우리를 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닌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기적을 행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소극적 신앙도 인정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여 또한 화목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